저 앞에 자전거 가네요. 저 자전거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가는데, 네, 자전거보다 이제 먼저 가려고 옆으로 지나쳐서 가는 순간,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나? 후방 영상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 CCTV 영상, CCTV 영상. 저기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가 오, 이런. 다시. 자, 블록차 잘못 있나요? 자, 옆으로 피해서, 충분히 피해서, 한 2m 정도 공간을 두고, 근데 이때 들어오다가, 아이쿠, 어떻습니까? 요 자동차, 신색차, 잘못이 있나요? 자, 아주머니 자전거가 서툴러 보여서, 아, 서툴러 보이지 않더라도, 자전거 천천히 가게 옆으로 비켜 가는 거죠. 추월하는 상황에서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습니다.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네. 그때 아저씨가 대뜸 화를 내시면서 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더니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구급차 떠날 때까지 막 욕설 하고요. 예. 아, 소방대원 경찰분이 차와 부딪혔는지 물어봤는데 차와 부딪진 않았다 했고. 하지만 차가 나를 의도적으로 박으려 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출동한 경찰분이 보험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대인 접수했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거 블박차 잘못이 있나? 근데 경찰에서 보험 처리해주고 끝나래요. 내가 잘못이 있어야 보험 처리해주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예, 블박차 잘못이 있는지, 아, 자동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자, 자동차 잘못이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블박차 잘못이 있으면은 내 네, 보험 처리해주는 게 옳겠지만 잘못이 없으면은 내 네, 보험사가 나중에 치료비 대줬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다 토해내라고 하겠죠? 아, 한 분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아, 뭘? 아니, 잘못 누르셨군요. 아니 저 정도로 가는데 아니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옆을 봐야죠. 이때 빵 안에 중에 잘못이다? 빵? 빵? 빵 하면 빵에 또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그럼 앞으로 쭉갈줄 알았죠. 근데 왜, 먼저 보고 들어와야죠. 예.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